네,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한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있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게 지금 한글로 읽으면 아마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영어로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지도 모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let을 사용한 명령어입니다. Let the earth, 이렇게 하죠. Let이 나오고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bring forth, 이렇게 bring forth, 이게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 이렇게 let을 사용한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라라는 뜻이죠. 결국은 목적어, 즉이 땅이 결국은 내어라 이 말이죠. 이 bring forth라는 단어는 bring forth라는 것은 무엇을 낳다 혹은 무엇을 생산하다 이런 뜻이죠. 생산하다. 그것은 무엇을 내다 이런 뜻이겠죠. 무엇을 내다, 즉 무엇을 내냐면 이 bring forth의 목적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bring forth의 목적이 이게 그랬습니다. 풀을 내어라. 또 이게 목적이죠. 목적어, 오, 목적어. 그 다음에 또 뭐를 내느냐면 the herb. 이것도 채소를 내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채소냐면 실을 yielding, 생산하는 채소를 내어라 이 말입니다. 실을 생산하는 채소를 내어라. 또 목적어가 뭐냐? 그리고 the fruit tree를 내어라. 이것도 목적어죠. fruit tree.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생산해내는 과일나무를 내어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after his kind, 그죠? 자기 종류대로란 뜻이죠. 여기서 after라는 말은 원래 after란 것은 무엇을 닮은 이런 뜻이죠. 무엇을 닮은, 각각의 종류를 닮은 이죠. 닮은 혹은 무엇을 본떠서란 뜻도 있어요. 본떠서 after란 말이. 그래서 name after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name after his father이란 것은 그의 아버지 이름을 본떠서 이름을 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류대로 과일을 맺는 그런 과일 나무겠죠. 이 fruit란 것은 무슨 열매, 과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맺는 그런 과일 나무 이런 뜻이 되겠죠. 열매를 맺는, 그렇다면 열매도 되니까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과일나무. 또 그런 그 씨앗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속에 존재하는, 이제 존재하다. 그래서 그 씨앗이 그 속에 존재하는 그 과일나무를 어디에 내느냐 하면 바로 여기 보시면 upon 디오스, 바로 이땅 위에 내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더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자세히 보시면 let 목적어 동원입니다. 그죠? 땅은 무엇을 내어라라는 뜻이죠. 이 땅은 바로 무엇을 내라. 이 육지가 무엇을 내라고 했습니다. 육지를 보고 뭘 내라고 했느냐 하면 풀과 허브와 크게 나눠서 바로 프루트리를 내라는 것이죠. 목적이 결국은 요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허브를 수식해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yielding seed 되겠죠. 그리고 또 the fruit tree를 수식해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fruit tree를 이렇게 꾸며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초록색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초록색을 사용해서 보면 이 Bring Forth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네모칸을 칩니다. 이 네모칸, 이 초록색 이 전체가 결국 뭐냐면 이 Bring Forth의 목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 네모, 이 초록색 칸에 있는 것을 내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은 이 초록색 칸에 있는 것을 내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는 거냐면 결국은 그땅 위에 이 말이죠. 그 육지 위에 땅 위에 그 마른 땅 위에 결국은 내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심있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땅은 결국 뭡니까? brought forth. 이 bring의 과거죠. bring의 과거 뭡니까? 바로 brought. brought. 예, 과거 분사도 맨 brought. bring, brought. 되겠죠. 결국은 땅은 내었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대로 내었습니다. 뭘 냈단 말이죠? 바로 이앞 위에 있는 그대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풀을 내었고 또 뭡니까? 채소를 내었습니다. 즉,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목적이고 또 목적이 되겠죠. 또 뭐를 냈단 말이에요? The tree를 냈다는 거죠. 이것도 목적이죠. 어떤 tree? 열매를 맺는 tree겠죠. 원래 yielding이라는 말은 생산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겠죠. 이것도 실을 생산하는 채소, 실을 생산하는 그런 나무를 내었더라 이런 뜻이겠죠. Brought forth 내었습니다. 내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그 씨앗이 그 속에 존재하는 바로 과일을 맺는 나무겠죠. 그 종류대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절에서 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이 매우 좋았더라 이런 뜻입니다.